김영환 도지사가 음성군 현안사업 현장과 음성군청을 방문해 음성군민 20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봉학골 산림문화단지 건립사업 예정지와 한빛복지관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음성군청으로 이동해 안혜성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는 조병옥 음성군수의 군정보고에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도민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충북도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시군 방문을 6월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재해 우려 지역을 찾아 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시군에서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여름철 강풍, 태풍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출렁다리 20곳과 모노레일 4곳, 케이블카 1곳도 국토교통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여성재단 주최로 저출산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육아를 하는 여성 8인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육아기반 환경 강화 등에 대해 제안했고 김영환 도지사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유정미 대표이사는 오늘 간담회에 이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의견을 모으고 정책 개발에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청주국제공항에 마닐라와 울란바토르 노선을 취항합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5개국 7개 국제 노선을 운항하며 청주국제공항의 취항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국제 노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진안과 하이커우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노선 취항도 검토하며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5월 중 발리 노선 운수권을 배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에서도 복수의 항공사가 발리 노선 운수권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단양이 단양역과 시루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마련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전국 최초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과태료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를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영동구는 올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어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0명은 관련 교육을 받고 황간농협을 통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진천군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업무 처리 자동화 기술을 행정에 접목했더니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과 누락, 지연이 감소하는 등 기존보다 우편 발송 업무가 30% 이상, 업무는 건당 30분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뮤지컬 꼬마버스 타요가 5월 18일부터 2일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1층석은 6만 원, 2층석은 5만 원입니다. 조항선의 해피 재즈 콘서트가 5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북문누리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관람 등급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이며 공연 세상에서 전석 2만 원에 예매 가능합니다.